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다인데 말 그대로 이제 파괴왕행이라는 별명.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몸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아 예. 왜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단 한 번의 스케줄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의 큰 기여를. 진짜. 어? 아니 이거 스케 탐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 아니. 샤바두비드반 아니. 샤바두비드바두비두비두비샤바두비두비두비두바샤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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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그, 항상 만화를 아, 그리고 어.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죠.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천 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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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 뭐. 너무 그 두 분의 예. 케미가. 아,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두 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아.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예.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이제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예.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 근엄,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사실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아, 이게 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000만 관. 그 2편까지 이게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시리즈물 모두 1,000만 관객, 쌍천만. 아이고. 야, 이거 대단한 거죠. 네. 영화할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막 저승이 나오고 근데 사실 2012년만 해도 막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시기죠. 막 할리우드에서나 맞아요, 맞아요. 막 그렇게 하지. CG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와, 그런 재벌 소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워낙에 아, 이제 영화 그쵸? 두 편이 네. 막 그 천만, 쌍천만 이게 뭐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원작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을 네,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까? 그냥 조금 그냥 조금. 아, 판권이 팔리고 나면 사실 뭐 영화 관객이 더 들었다고 해서 그쪽 기획사에서 뭐... 뭔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계약을 잘해가지고 러닝으로 받았어요? 러닝으로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막 극적이지가 않다. 아. 물론 엄청나게 런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엄청 극적인 막 그 정도는 아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근데 그만큼 잘 됐다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이런 또 진짜 큰 대박은 아, 이거는 뭐 진짜 신께서 내려주신 게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모르는 거죠. 그 아무도 네.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가 대박을 치던 그 시기가 작가님 인생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셨다는 건 뭡니까? 아,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뭐 이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2013년생인데요. 예, 예. 한 4살쯤 됐을 때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시기였어요. 신과 함께가 엄청 이제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아, 호민아 좋겠다. 야, 야 축하한다. 네. 막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에 대한 예,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냥 어떤 인간 주호민이 쓰러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빠 주호민이 아, 새롭게 태어난 일어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아이한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좀 살아오고 그렇군요. 있죠. 예. 네, 유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연애하라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어렸을 때요? 아니 근데 사실 연예인 할 것 같다고 연예인 해라 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요? 되게 시끄럽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아. 저는 막 춤을 배워오면 친척들 모일 때 막 추석 때 막 가가지고 막 춤추고 어색하지 않았어요? 막 아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 보여줘야,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 당시 이제 해리 씨는 걸스데이에서 뭐 어떤 걸 좀 맡고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귀여움? 그 당시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청순, 섹시, 귀여움, 예쁨, 비타민을 담당하고 있다고 아, 비타민 비타민을 들고 다녔어요? 인간 비타민 아, 이거 청순, 섹시, 귀여움, 종합 비타민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다 했어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좀 힘든 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걸스데이 이제 활동 거의 마무리 될 때쯤 방황하던 시점에 아, 뭔가 뭐야? 뭐야? 똥인가봐요. 아 진짜 새똥인데. 진짜 야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거 저 대사하면 되는구나. 아 진짜 새똥은 처음이에요, 해리 씨. 와. 진짜 똥팔이네요. 똥팔이라고요? 네, 똥이 팔에 묻었다. 똥팔. 아. 걸스데이 활동 그다음에 예능에서 포텐을 터뜨리고 드디어 인생작을 만납니다. 응답하라 1988. 와 이거 정말. 뭐 공존의 히트를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되실 거를 알고 계셨나요? 그쵸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느낌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했죠 그전에도 연기를 했었어요? 그전에 드라마 한 3편 정도 했었는데 아 했었군요 네 그때는 좀 작은 역할로 이제 했었고 처음으로 큰 역할을 맡은 건 덕선아! 사실 신원호 PD는 이제 해리 씨를 모티브 삼아서 덕선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우와. 저는 몰랐죠. 야. 아니 왜냐면 그만큼 당시에도 해리 씨가 그냥 덕선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인생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정말 인생 캐릭터. 보다 더한 수식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 캐릭터죠. 연습을 또 무지하게 했겠죠. 아 엄청 했고. 그죠. 한 두세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감독님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리딩하고. 와. 그리고 제가 1, 2, 3, 4부를 제 대사를 거의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 대본 자체를 네, 자체를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아니, 어떻습니까? 이 일을 쭉 해보니까 연예인은 내 천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잘 맞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한테 뭔가 하는 미션이 계속 주어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어... 야, 근데 그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계속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넘어서야 하고 제자리 걸음이고 이러면 힘들죠. 네, 뭐 그러니까. 맞아요. 전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으니 좋다. 아. 그러면 혹시 20대를 보내는 해리한테 해리가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해리한테 해리가 아마추어적인 자 그러면 요걸 라임을 이어가서 네네. 해리한테 네네. 해리가 해리한테 해리가 해리야 30대 되면 더 예뻐질 거고 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좋아. 아 좋아. 걱정하지 말고 너 20대 때 진짜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다 하느라 진짜 고생했고 그리고 뭔가 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잘 해냈다. 잘했어요. 네, 이럴까 봐 늘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했어요. 진짜. 알죠.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마지막 소원이나 못다한 말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해리 씨는 어떤 소원을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가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 다 쓰고 죽을 걸. 진짜로. 정말. 이왕입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았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뭐하러 그걸 그렇게 모았나. 그니까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하나라도 더 살 걸. 이제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테니까 평소에 많이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집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집에서 가족분들한테요? 네. 엄마 예쁘다. 아빠 화이팅. 근데 엄마는 예쁘다는데 아빠는 왜 화이팅? 아빠는 안 예뻐요. 아 저는 병리학자이고 그리고 미라 연구가입니다. 아니 그 이제 교수님 그 병리학이라는 소리를 이제 가끔 저희가 듣는데 정확하게 병리학이 뭡니까? 병리학자들이 하는 주된 일은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뛰어난 거 아니면 내시경 검사에서 나온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떤 질병인가 하는 말 그대로 병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 맞습니다. 아하 이게 병리학이구나. 저도 처음 알았네요 병리학. 아니 근데 이게 저 사실은 미라를 연구했다 이게 전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미라 하면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미라가 이집트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예. 한국에서도 미라가 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제 조사 한 번 하면은 69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한 69 정도가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미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라는 좀 어디서 이렇게 발견됩니까? 예, 한국의 미라는 조선 시대 이제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사이에 많이 발굴이 됐어요. 회광묘라고 하는 독특한 장례 문화 때문에 그 미라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또 저희가 뭐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여쭤봐야 되는데 회광묘는 또 뭡니까? 회광묘는 이름 그대로 회를 둘러친 묘예요. 석회요. 석회인데 석회하고 이제 모래하고 황토 그걸 이제 3대 1대 1의 비율로 그래가지고 섞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 장례 문화가 그런 겁니까? 세조가 이제 사망을 승하하시면서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장례를 좀 조촐하게 해라. 간소화. 근데 회광묘는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저 또 미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2004년에 이제 또 대전에서 발굴된 또 미라가 하나 있었는데 학봉장군 미라는 완전 상황이 달랐어요. 학봉장군 미라. 네. 학봉장군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사실 처음 들어보는 좀 생소한 장군이신데. 학봉장군은 그냥 공식 명칭인데 그분은 대전
시 중구 목달동에 있는 여산송 씨 문중묘가 있었어요. 예. 이장을 하면서 두 쌍의 미라가 발굴됐어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연구 의뢰를 받았는데 종상품은 수군절도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군의 집안이다. 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미라세요. 아, 그 학봉 장군이. 예. 연구를 의뢰했던 박물관 측에서 이제 부검을 했더니 부검 안 된다고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 아직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밤새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내시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된다고. 아, 내시경이요? 네. 저 내시경을 집어넣었더니 쏙 들어갔어요. 내시경이 들어가서 성공한 거는 아시아에서는 최초고. 아, 그게 최초군요. 네. 내시경을 한. 네. 그다음에 복강경도 하고 위내시경, 그다음에 직장 내시경, 흉강경. 현대의학에 살 수 있는 내시경 검사는 다 하셨어요.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을 또 발견이 됐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장내용물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육류, 그다음에 이제 채소의 이제 성분들이 현미경을 조사하니까 다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봉 장군하고 이제 그 부인을 네. 조사를 했더니 그거 플러스 그분들은 간디스토마의 알이 엄청 나왔어요. 간디스토마. 예. 그 보통 그 민물고기. 민물고기 날로 먹을 때 걸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아 이분들이 먹는데 남녀의 차별은 없었다. 아. 근데 이제 미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질병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하여튼 지금 모시고 있는 미라들 전부 다 이렇게 좀 보존이 잘 되기는 그런 곳에 가셔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좀 미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들 생기시지 않을까. 제가 바란 바입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정말 조세, 아, 진행자들이 하는 그 클로징을 위한 클로징이에요. 그 멘트가. 오늘 질문 두 개 잘했는데. 두 개 좋았는데. 아, 근데 저는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에는 결국 그 미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정말. 다 앞으로 계속 좀 예, 예. 지원을 부탁할게요. 지원을?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바퀴 잡아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바퀴도 잡아주고 이제 해충 방역도 해주는 아~ 예, 그런 아니 가끔 그 올라오는 거 그 봤거든요. 벌레 잡아드립니다. 아, 예. 아니면 이제 저희 집에 벌레가 있는데 잡으러 와주세요. 이걸 좀 잡으러 와주세요. 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김기현 씨가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네네. 아~ 이제 벌레를 잡아달라고 게시글이 올라와요.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못 잡잖아요. 이제 바퀴 이렇게 벌레 기어다니면 맞아요, 예, 맞아요. 특히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아 많아요. 제가 아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 사실은 김기열 씨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김기열 씨를 알았더라면 저는 한 만 프로 불렀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 김기열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컵을 덮어두고 아 제가 그러니까 덮어두고 이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놔두시더라고. 아 예 저거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뭐 예. 아예 안 돼요. 예. 딱 잡으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막 징그러우니까. 예 그게 예, 예.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벌레들을 박멸하는 업체로 좀 발전하셨구나,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배달 일을 하면서 이제 부업식으로 하다가 입소문이 조금 타가지고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골층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예, 이제 광진구에서는 뭐 단골층이 한 80명 정도 와. 되고요. 예. 그러면은 갑자기 그렇게 일이 확 늘어난 겁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늘어났다가 방송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오고 예. 예, 해서 이제 방송에는 뭐라고 소개가 됐어요? 저는 이제 바퀴 잡아주는 남자. 아. 바퀴남. 예, 바퀴남. 바퀴남.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괜찮아요? 예. 아. 오히려 이제 바퀴남이라고 해주니까 바퀴벌레 나오면 이제 제 그 머릿속에 제가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바퀴남 하면서. 아. 지금 이제 의뢰를 받고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방역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식독제. 예, 식독제라고 이제 바퀴벌레 약 먹고 죽는 약. 예, 먹고 죽는 약. 아, 식독제. 아, 예. 그 약을 먹으면 연쇄 살충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얘네는 동종 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거를 이제 뜯어 먹고 이런 식 연쇄살충이 되는 예. 아~ 그런 약도 이제 사용하고요. 잔류분은 이제 뿌리는 약이거든요. 예. 밟으면은 이제 죽는 몇 분 몇 분 지나면 밟기만 해도 죽는. 예, 몇 분 지나면 죽는 유입구 같은 곳에 이제 뿌려놓기도 하고 예. 뭐 전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은 예. 그 전선 구멍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천장에서 이제 제가 실리콘으로 유입 구멍 같은 것도 막아주고. 아, 경로를. 예, 예. 경로를 이제 최대한 구멍 같은 거를 막아주게. 아, 근데 그러면 본인이 막 이거 방역이나 이런 것까지 막 공부를 하시겠네요. 아, 예, 공부 엄청 많이 하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를 키우면서 지금요? 예,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 키우고 있어요. 예. 이만한 거 미국 바퀴 있잖아요. 이만한 거 예,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또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왜요? 여러 가지 막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예, 이 약은 몇 분 안에 죽고 이 약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근데 사육장 안. 몇 마리 중에 두 마리가 죽었어요? 처음에 이제 열 몇 마리 이제 데리고 왔는데 살충 같은 거 해보고 예.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두 마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히 좀 보람을 느끼던 그 좀 순간이 좀 있습니까? 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바퀴벌레 나오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어찌 됐건 제가 출근을 시켜드린 거잖아요. 아 그런 거에서 이제 보람을.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새벽에 전화가 오면. 네. 그럼 보통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 새벽에도 예약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도 이제 새벽에도 그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아, 근데 참, 아, 예, 참 대단해. 아, 그럼 4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 없을 때, 예. 잠깐 땀 내면서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직원이 그러면 뭐 다른 분이 계신 겁니까? 아버지가 예. 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많이 엄청 일이 많아질 때는 네. 같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좀 그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가끔 일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 일을 이제 업으로 삼겠다 하셨을 때 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은 좀 탐탁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뭐 남의 가정집에서 막 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약간 해주면은 사실 뭐 번 듯한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탐탁치 않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나 방역하는 거 아빠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집을 같이 방문하게 되신 거군요.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너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줄 몰랐다. 인정해주셨군요. 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